정말 이제 봄이 이제 다가와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 뭐냐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좀뭐 날씨가 좋아지니까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이 살수 있다는 걸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사렛 예수가 고향에서 버림받는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고향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내면 쪽에 우리는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원수는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모든 것이 가까운 자에게 은혜를 끼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작금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현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성장하셨다고요? 고향이 어디라고요? 오늘 어디 가셨나요? 갈릴리 나사렛. 네, 나사렛에서 성장했어요.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나 이런 걸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고 가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도록 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한 순간마다, 행보마다 뭐를 하셨느냐면,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대로, 계시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하셨어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도록 이미 계획되었다 하는 것을 계시했어요. 그리고 공생애의 시작 또한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대로 거기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첫 설교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천국 도래의 선포를 가장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먼저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이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이름을 증거하셨는데,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갈릴리여 그곳에 빛이 오겠고, 지난주에 설명한 게 뭔가요? 그곳에서 가신 이유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데,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셔서 해당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전역을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나사렛이라는 건 뭘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나사렛이라는 것은 풀면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가지라는 뜻인데, 요것도요, 선지자로부터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요? 이 가지가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는데, 여기서 몇년 사셨나요? 예수님이 공생애 몇 살이 시작하셨어요? 30세. 그러면
어려서 부산 때 뭐 이렇게 가셨으니까 뭐 대략 한 28년 거의 30년 가까이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을 고향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어도 큰 데가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 많이 지금 낳기는 어디서 나왔는데 성장은 어디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가시는 곳마다 예정되어 있었다. 이거를 성경을 잘 참고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어떤 지역의 예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많아요. 이름이.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예수. 우리 예전에 시골집에 우리는 이제 등성이 위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시골말로 재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재뻑집 누구누구, 재뻑집 큰아들 누구.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그렇게 그 불렀을 거예요. 뭐 저기 뭐 저쪽 뭐 길가 누구는 누구네, 배수밭집 누구. 뭐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하신다냐면 안식일 날 회당에 오셨다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건 뭔가요?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되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마련을 했어요. 꼭 그들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을 만드는데 예배 모임 장소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선생, 랍비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뭐 지금처럼 막 특별한 막 설교나 이런 것보다도 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 그러니까 이 그쪽 지역에는 뭐 회당이 한 두 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셔서 안식일날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이 주인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왜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안식일이 필요할까? 우리가 주일날이 왜 필요해요? 일주일간 6일종 놀고 하루 쉬는 기가 소위 말하는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세상은 정말 피곤하고 쉴 수가 없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안식이 없다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 날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줘요. 성경책, 지금만 이렇게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이렇게 쓴 그 것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펴서 읽고 이렇게 둘둘 말아서 감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주는데 그 두루마리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주니까 두루마리를 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고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을 찾으시고 읽으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8절을 읽어봐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니라. 이사야서 6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읽으셨다. 이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고향에 가서 첫 설교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해, 성령이 임해서 사단과의 시험에서 싸우셨고 또 그리고 가버나움에 갈 때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오늘 고향 땅에 와서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에게 내게 기름 부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잘 숙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임해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네. 성령이 임하는 걸 사모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성경을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간구하고 간구 찾고 두드리고 해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을 그 성령,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고 주 성령이 임해야 깨달음도 오고 하나님의 비밀도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버나움에 정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민대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버나움에 정착하셨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잘 보시면 먼저 성령이 항상 임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앞으로 계속 나와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한 것을 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지금 모범을 보이신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닮아가자고 그러잖아. 근데 뭘 어떻게 닮아가라고? 그냥 내가 선한 행동으로? 이렇게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철저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왔나라 지금 이 말씀을 첫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무엇이 가난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심으로 나는 가난한 자를 고백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가 없죠. 교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부어주시고 나와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떨어졌으니 나는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가난한 자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돈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는 세상의 원리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이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 아, 내가 너를 이제 가난해서 건져내게 나를 왔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누구에게 포로됐어요? 사단에게.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노예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간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 생활 안 해봤죠. 노예 생활을 해보면, 안 해봤으니까 뭐, 이게 고충이. 노예는 뭐예요? 주권도 관계도 없어요. 죽어라가 이래도 삭도 없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죽으라면 생사여탈 것까지 가졌다고 주인이. 주인이 마음대로 마음이 안 들면 죽여도 죄가 안 돼. 왜? 그 소유야 소유. 이런 자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소유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를 건져낼 것이다. 눈먼 자에게. 눈은 멀쩡하게 써있어. 떠있는데 이게 보이질 않아.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 육신의 것만 보여.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고 눌린 자. 그러니까 그 뭐야 노예 생활을 얼마나 눌려 살겠어요. 자유도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이렇게 눌린 자.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막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눌린 자.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든 여자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19절에서 내가 와서 너에게 은혜를 끼치러 왔다. 너의 은혜를 끼쳐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끼쳐서 너희를 그것을 다 해결해 주러 왔다. 이것으로 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언제 오셨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에 700년 전에 왔어요. 이미 그때 주 예수가 와서 지금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였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이 뭐라고요? 이사야가 한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성취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예수님이 한복 하나하나 지금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고 구약은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는 눈이 그렇게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에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지자 말을 이루려 왔다. 이 고향에서 이런 말씀인데 고향 사람들은 그 무슨 얘기인지 믿고 들었나 이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 포르는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표방하는 게 누굴까요? 전장에 나왔어요. 뭐냐면 이들은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나사렛 등 흑암이 있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오심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들은 대표로 다 보는 거예요. 대표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이 대표로 지금 설명하는데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게 누구들이에요 이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은 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인데 이제 은혜가 보질 것이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1절에 오는 거라고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얘기 뭐예요?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사야가 예언한 이렇게 우리 귀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다 응하였으면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이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왔으니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얘기 뭐냐 이제 천국 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 자에게 이미 응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로 응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왔어요.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놀라우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잘못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다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가버나움에 있는 어떻게 스불론 납달리 이런 땅에서 있는 저들에게 임하였다. 너희들 딱 선포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구원이 지금 시작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22절에 뭐래요? 그 말을 들은 너희들은 참으로 희히 여겼다. 놀라면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면 이러고 이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이방인들에게 무슨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얘기를 했느냐? 말도 안 된다. 헛소리 하지 마라. 너 보니까 너 요셉 아들 아니야? 엊그제까만 너 목수지라 하고 그렇게 되겠다. 요셉 아들 아니야? 지금 너한테 지금 무슨 얘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눈먼 봉사, 상처받아 눌린 자, 노예로 잡혀간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 참으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은혜로운데 자신들이 아니고 이방인을 왜 오셨다니 내가 웬 말이냐. 그래 아무리 너 목수의 아들이라도 그렇지 너 유대인 아니야.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가 저 대만도 못한 이방인들 그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겠느냐. 헛소리 그만하라는 거죠. 이 대부분요 진리가 선포를 되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잘하셔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이 아니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왜 다른 지금 뭐 불교나 뭐 다른 데 가서 뭘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지성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다 그 신을 믿는 거예요. 내게 복을 달라. 뭘 달라. 뭐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걸 위해서 전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뭐냐면 나라는 우상이야. 나라는 우상.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를 배척하는 게 뭡니까? 자신들에게 지금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메시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뭐라 봐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게 말하기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을 내가 풀어온 즉 거기서 선포했던 거 그들을 그 흑암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행한 일들을 내가 고향에서도 하러 왔는데 너희가 뭐냐면은 스스로 의사라는 거야. 스스로 의사. 너희는 스스로 의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건 너희들 너희들 붙여.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런 거예요. 지가 지가 옳다고 지가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야 네가 의사인데 네가 고쳐. 나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방의 빛을 내 고향인 이곳에서 행하라 하노라.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자신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속담을 빌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하죠? 또 내가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을 받느냐가 없느냐.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가 나왔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지서에 기록된 선지자만 22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를 빗대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선택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아무도 듣는 자가 없어서 고향에서 선지자를 어떻게 보냈지만 그들을 믿고 따르고 믿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6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로 보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정말 850대 1에 바알 선지자들과 다퉈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였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3년 6개월간 닫혀온 땅에 큰 흉년이 그리고 3년 동안 가물었으니까 흉년이 들었을까요? 흉년이 들었을까요? 흉년. 그래서 다 굶어죽게 됐어.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같이 무슨 뭐 빵이 뭐 아니 지금같이 무슨 뭐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 비 오면 굶어 죽을 때잖아요. 큰 흉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에 뭐가 많았었다고요?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이 26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그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니 다 굶어 죽겠으면 하나님 선지자 보내시면 그들을 살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시돔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그 과부가 뭐 했어요? 사렙다의 과부가 뭐 했냐면 엘리야가 갔어요. 3년 6개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는 이, 어디 그 시돔 땅으로 가라. 명령을 받고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이 거기에 유하라. 그 과부가 가서 보니까 한 끼밖에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 양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여인이여 나한테 좀 밥을 좀, 한 끼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 한 끼 요거 남은 거 요것만 먹고 나면 어차피 굶어 죽을 테니까 죽을 텐데 내가 그 마지막으로 이 선한 행동이라 어차피 한 끼 먹고 죽거나 두 끼 안 먹고 죽거나 뭐 죽을 건 마찬가지. 그래서 엘리야한테 밥을 줘서 줬다니까요. 남은 양치 가지고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랬는데 그 엘리야에게 밥 한 끼 양식을 줌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양식을 줬으므로 내 이 전대 안에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자는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어떻게 해요? 양식을 퍼서 먹으면 또 생겨. 요게 이제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굶어 죽는 사람을 다 제껴놓고 오직 시돈의 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할까? 또
누구예요? 27절에 무슨 얘기예요? 엘리사. 엘리사, 이제 엘리야의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가 이제 많은 사람, 나병 환자가 있어. 당시에 나병 환자가 예전에 우리 시골에 가면 나병 환자 참 예전에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가 막 잡으러 온다, 막 이렇게 막. 겁을 주면 우리가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땅에 부지기수 많았는데, 이 코바디시라는 그 영화 같은 거 봐도 그 나병 환자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이 있어도 나만 장군 한 사람, 나만이 뭐예요? 시리아,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수리아 사람인데, 수리아의 군대 장관인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으러 왔어요. 저 고쳐준 이 누구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사람 하나만 고쳤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를 냈을까?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오셔서 모든 내 문제, 정치, 경제 다 해결해 줄 것을 메시아가 오면 우리 질병이나 고통이나 뭐 배고픔이나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다 우리 해결해 주러 오시는 메시아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게 메시아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적금의 정신앙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야 오해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거, 이게 우리가 전부 자기 문제만 들고 와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근본적인 것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질병이 오는지, 왜 고통이 오는지,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근원적으로 모든 만민에게 해결해 주러 왔지, 내 문제, 내 하나하나 이것을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걸 소원하고 빌어서 그걸 해결받으러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 성경이 본정에 다 써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눈이 가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낭떠리를 끌고 가, 29절은 밀어뜨려 해서 어떻게요? 예수님께 성령님의 도움으로 30절에 빠져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 몇 번 말씀하냐면 네 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10분이는 비유예요. 그 비유 말씀을 주옥과 같은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끝말이 뭐냐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의해서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즉 고향에서는 홀대를 받고 유대인에서는 홀대를 받고 집밖에 이방의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는다 이 말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고서 고향을 오셨어요. 고향 오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면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오니까 기적을 보여달라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또 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대척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구원을 베풉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겠고. 이 얘기 왜 생수의 강이 뭐라고? 성령을 주겠다.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그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목마르고 힘들고 한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내가 너
너희가 죽을 너희가 너희를 가르쳐주고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는지를 깨닫게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친히 증언하시길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또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얘기 보고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부 보시면 전부 이방인들을 치료하고 은혜를 베풀었고 그 후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내용이 줄줄이 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에서 대척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성경의 중요 주제예요. 아십니까? 왜 중요 주제냐? 단순히 한 고향에서 서로 잘 아니까 배척하는 것을 말해. 무슨 생각, 뭐 본능적인 배척을 한다. 편견적인 배척을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혈통으로 오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것은 이미 어디에요? 어디에 지금 써있나요? 이사야 53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순환장이라고 소위 말하죠. 그들이 뭘 했어요? 그들이 매를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두고 수출 그거 뭐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모든 인간에게 유대인들이 대비 뽑혔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 다른 사람은 안 믿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몰랐어. 다 흑암 에가려서 놀린다. 그래서 에베소서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이 본래부터 진로에 다녔고 그들이 사다리 너희 육신의 욕심에 따라 이렇게 행하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을 이렇게 구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폭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폭로하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를 위해 그들을 위해 이미 그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이미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중에 하나로 우선 첫 번째 구원의 순서를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의 순서 뭐예요? 이방인도 도구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회복되리라고. 이 구약에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불순종에 해서 나중에 심판받고 징계받고 그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그 약속. 우리 똑같은 자예요. 이들이 비록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합니다. 어느 육체든지 너희가 할 수 없음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사도바울이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그들이 핍박하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서 11장 1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한 눈을 막았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그리고 듣지 못한 귀를 막아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요게 정해진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눈을 열어 주어야 본다는 거예요. 귀를 어떻게 뚫어 주어야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 주세요. 귀를 좀 들리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잖아요.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열심히 내서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그러면요. 그게 내 눈을 밝혀줄까?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징계하고 깨닫도록 하신대.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날 요한복음 때 이제 나옵니다만은 성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먼저 시작. 그러니까 교회 징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들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만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회에 나와서 축복만 받으려면 큰 오산이에요. 네,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떻게 불러낸 이유는 그런 소명을 줬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너희에게. 그 누구의 성령이 임하면 나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깨닫고 그 비밀을 알려주며 그 비밀을 가지고 많은 이에게 생명을 구하라. 이게 우리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아,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전도 이제 열심히 하실 거죠. 네. 자, 이와 같이 이 성경은 한치 오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이리 변경하시고 저리 변경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엎드려서 막 보좌를 흔든다고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겨우 우리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이 지금 쓰잖아요. 내가 수많은 병자들 있고 수많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굶고 굶주는 자들이 지금 만국 열국에 부지기 있는데 내가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딱 한 사람씩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온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와서 너희들에게 이 고통의 세상에서 건져내서 온전한 삶의 천국에서 살게 하게 하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기 좋아요? 이 땅에 살기 좋다고 하면은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가버나움은 이방인의 표징하고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의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 쫓겨나 이방적이라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어디를 표현하고 이방을 등신하고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혈통으로 유대에 왔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간 것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쫓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같은 표현인지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가버나움에서 복음이 시작돼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데 이 하나리 미랄이 돼서 죽어야 너희가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유대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 끝으로 확산되는데 먼저 이 접한 이들이 버림으로 인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유대 안에서 땅에서 먼저 예수님들을 접한 이들이 유대인들이 버림으로 인해 만국에 이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가 그거야. 그게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이 복음 자체를 그들이 왜 예수님 열두 제자만 했을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은 열두 제자만 성장시켜서 이런 우리가 인간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제 올바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늘 등장 밑에 어려운 것처럼 내가 가버나움에서 환영을 받는데 나사렛에서는 버림을 받을 것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행보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십니다. 한 걸음 한 발이고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데 우리는 어떠십니까?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명만 선택한 이유는 소수인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죽어요. 그들 하나님 미랄이 된다니까요. 그들이 죽어서 그들이 전부 다 숨겨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시작되고 유대인들이 불순종으로 각 나라에 흩어지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지역의 복음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순서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교를 한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우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은 뭐 땅 끝 아니라 어디라도 전해. 그리고 우리 사실 등장이 더 어두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 에라멜에게 선포한 대로 유대인들이 기완호를 가리우셨고, 이제 그들을, 왜요? 이방의 복음을 먼저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눈을 다 감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 언제까지입니까? 이사야가 물었어요.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비밀인데, 너희들아, 이것을 듣고 깨닫기를 나도 원한다. 그런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주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선언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막으셨다. 그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은 구원자가, 그러니까 돌릴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경건한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그걸 다 지키고, 그 모든 규례, 뭐, 이런 걸 다 지켜서 지들 경건하다고 하는데, 구원자가 와서 너희들이 그것을 이 경건하게 돌려줄 것이야. 이것이 아브라함과 언약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이 정말 우리가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2장 2절에 이 언약의 말씀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흑암 중에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인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은 육체가 원하는 소욕대로 살고 내 생각, 이생이 자랑, 안목이 정입대로 살던 우리들에게, 사단의 종로로 살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고향에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가 종말이 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첫째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거짓된 혼탁한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된 것으로 행행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난리가 재난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기독교의 핍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점점 핍박으로 다가옵니다. 다섯 번째는 불법이 성한다. 창조 질서의 목적을 다 훼손하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고 각자 이기적인 생활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거 하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다투고 부모까지 막 지금 뭐 죽이는 이런 세상입니다. 일곱 번째, 그때서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마음이 혼탁하여 거짓이 있고 복잡하죠. 종교적으로 다원주의나 자유주의나 지금 알미니안주의가 지금 거의 뒤덮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우상이 서서 우왕좌왕 복잡해질 때, 그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흘러갑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망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오. 사람을 따를 것이오.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워서 따를 건다는 거고, 표적과 시사로 미혹할 것이며, 고향이 혹은 거의 광야에서 혹은 낮고이 예수가 골방에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의 영광으로 큰 나팔 소리에 대해 만인이 보는 가운데 오시리라.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미혹된 일도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분별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제일요.
우리 말씀이 있음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솔로몬은 세상이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으면 헛된 것을 알다. 부와 명예 주경은 나만큼 가진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 25절에 예수님이 엘리야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레바논이 시돈에 살았다 한 과부에만 은혜를 주었느냐. 또 엘리사가 유대인 땅에 문둥병 환자가 많았더라. 수디아 사람 하나. 그래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방인 그 너희들이 지금 이 우리 고향에는 그런 자 많아도 우리 고향 사람 하나도 안 붙여줬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이 말씀을 하니 유대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네도 유교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메시아 어디 있느냐? 우린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넌 가짜다. 목수의 아들이 헛소리를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낭떠러리 데려가 떨어뜨려 죽이려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선포하면 경책의 말씀, 교훈의 말씀 듣는 자는 이게 지혜로운 자라만 했는데 뭐냐면 달콤한 말은 그거 이게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이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 흑암이 빛을 와도 알아듣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았다는 우리의 은혜의 축복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좋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셨어. 많은 사람들의 큰 길로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려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인데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지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데 그 길로 가는 자는 적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실 거예요. 유대인이 마치 자신들이 의사라고 의인이라고 자신들이 위해 오시는 메시아라고 자신들의 행위와 의식이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저 형편없는 자에게 오실 리가 없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나한테 오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눕는 자에게 그 애통소리에 사단의 묶음에 신음하는 불쌍한 자녀에게 눈을 뜨게 하고 진리에서 자유를 주시어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께 간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애통을 아는 소리를 듣는 자, 그런 고백하는 자의 은혜를 끼치러 왔다. 선포하신 걸 듣는 자에게 흑암에서 고통받고 묶인 자들이 오셨고 그 중에 하나였던 나에게 은혜의 주심에 감사하시고 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이어질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